주식 투자하시거나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야 할 기업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카드를 만드는 코스닥 상장사 A는 재작년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인 B사가 A사의 지분을 인수한 후 상호를 변경하고 2차 전지 등 신사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5,000원을 넘어섰던 주가가 7개월 만에 700원대로 폭락하더니 감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 지금은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A사 소액 주주들은 B사가 기업 사냥꾼이더라, 그 사람은 주식이 하나도 없었다, 무자본이니까 라며 나중에야 주주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알았다 라고 했습니다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죠. 피해를 본 소액 주주들은 자기 자본이 아니라 차익금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는 이른바 무자본 M&A의 악용 사례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사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돈은 191억 5천만 원, 그런데 B사의 보유 자금은 8억 5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83억 원은 앞으로 자신이 취득할 A사의 지분을 담보로 빌려서 마련했습니다. 취득한 주식도 아닌 취득할 주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자본 M&A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여러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간 71개 회사 가운데 무려 25곳에서 무자본 M&A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평균 생존 기간은 2년 2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일단 무자본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에 바이오, 2차 전지, AI 등 유망 신사업 진출을 알려서 주가가 뛰면 지분을 처분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주가 조작 또는 기업 사냥꾼의 불공정 거래 수단이 된 건데, 실제로 무자본 M&A 이후 거래가 정지된 25개 회사 가운데 무려 18곳에서 최대 주주나 전현직 임원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례에 피해를 입은 소액 주주들은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 주식이건 뭐건 진짜 손대고 싶지 않아요. 정말 도둑놈 같은 그런 무자본 M&A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주한테 피해 입히는 그런 주식시장은 없애야 한다 하소연을 합니다. 유럽, 영국 등에서는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의 지분 외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 매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약탈적 M&A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포함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되어 이와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2%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 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제땅 삼땅 사땅 이렇게까지 울고 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 개인 계좌 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량 매도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드릴 예정인데요. 010-797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 할 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 개로는 부족하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 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 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와 아무 댓글이나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